사는 길도 살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풍성한 추석 명절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류 박사원 하나 1차 합숙 훈련,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개혁총회 정기총회가 9월 19일 월요일에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하나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2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KF94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주대학 수련회가 미국을 바꾸는 대학 랩넌트, 미국을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2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는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9월 24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개강예배가 다음 주 1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오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9일 개혁총회 정기총회, 20일 237 화요제자 훈련, 21일 22일 미주대학 수련회, 24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알류 RTS 주일로 들여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중에 방송교체 감사패 전달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237 선교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이동옥, 김양숙 집사 아들 이홍철 군 결혼식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 드메르 웨딩홀 2층 CN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